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따 할 게임 미리 해보고 있었어요. 방금 저 되게 좋은 선수 뽑은 것 같아요. 좋은 선수? 네. 힌트 드릴까요? 네. 이 씨시고 이 씨. 마지막에 히읗자가 들어가시고 히읗. 되게 어? 멋있으시고 멋있고 왠지 발이 굉장히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어때요? 이정호 선수님 화이팅! 이 구슬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돼도 질리지 않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거의 프로에서 17년을 했거든요. 매일이 또 새로우니까 똑같은 그 패턴 속에서 돌지만 질리지는 않더라고요. 또 오히려 그리울 정도? 제가 알기로는 주력이 빨라서 별명이 슈퍼소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순발력이 빠르신가요? 빠르죠. 참참참! 오! 대박! 정말 빠르시네요. 혹시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신데 발이 얼마나 빠르신가요? 100m를 기준으로 네. 한 11초 정도는 뛰어요. 그럼 어느 정도인 거죠? 아마 100m 갈 때 저는 한 200m 갈 거예요. 오, 두 배? 두 배 정도. 혹시 순발력 테스트 어떠세요? 어, 좋아요. 그거 뭐예요? 이거는 만복인데 발목에 차고 30초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네, 기록을. 아니, 그러면 제가 아까 100m를 네. 제가 두 번 정도 뛰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먼저 한번 해보시면. 저 먼저요? 네, 그리고 제가 두 배 이상 나오면 인정하는 걸로. 아, 너무. 아, 이거 더 이상 빠르게 안 돼요. 끝. 78. 어, 근데 진짜 저보다 훨씬 빠르신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야, 이거 다 됐어. 직접 확인하세요. 난 진짜 안 봤어요. 제가 이겼어요. 네? 진짜 제가 이겼어요. 못 나왔는데요. 어, 69. 네? 네. 78이었잖아요. 네. 아까 이렇게 제가 했어요. 이겼어요. 이게 생각이 없었는데. 아, 더 싫어. 제가 두 배 이상 나오면 인정하는 걸로. 아, 더 싫어. 제가 데뷔하고 나서 시구를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생기면은 미리 제가 자세 같은 거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 어, 배워볼 그럼요. 수 있는지. 시구할 때 조금 네. 퍼포먼스로 이렇게 좀 뽐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다시 옆으로 돌아서 왼발을 이렇게 딱 들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쫙. 발이 나가고 쑥. 이 글러브 있는 손은 가슴으로. 쑥. 그렇게 신발 들고 그렇게 하면 멋있는 시구를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환생한다 미영. 쿠폰 10개 안 모아도 탕수육 공짜로 먹는 사람 대 드래곤볼 9개 모은 사람. 쿠폰 10개 탕수육. 제가 그 프로야구 통산 홈런이 9개예요. 팬분들이 그래서 이대형 선수가 홈런을 10개를 치면 탕수육 쿠폰 모으듯이 네. 그 서비스를 준다고 해서 뱅수육이라고 한 게 있었어요. 저는 그냥 탕수육이 왠지 더 땡기네요. 아, 선수셨잖아요. 국내 야구 선수 중에 본인이 몇 위? 예를 들면 뭐 게임을 할 때도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별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 별 몇 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좀 죄송하긴 한데 뭔가 별 다섯 개가 최고의 그 네. 선수의 카드라면 네. 세 개 반? 아, 잘 쳐주면 네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별 하나가 빠진 이유는? 장타 힘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 방망이로 이렇게 공이 날아오는 거를 이렇게 네. 딱 멋있게 치는 걸 얘기해요. 네. 그게 조금 부족해서. 이제 이거 레전드 오브 베이스볼 이 게임 해보셨어요? 저는 야구 게임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 하겠습니다. 와! 이건 아웃인가요? 야, 여기서도 땅볼을 치네. 원 아웃. 네.
아웃이 3개까지 지금 2개 남았어요. 네. 원 스트라이크. 볼. 원 스트라이크 원 볼. 괜찮아. 내가 분리해야지. 와! 우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 근데 1루타밖에 안 돼.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이런 데가 좋은 데인데. 아. 원 아웃. 주자 1루. 일단 내가 유리해, 지금. 나! 우와! 우와가 아니지. 지게 생겼는데. 아. 자, 이제 이 주자가 홈 들어오면은 네. 내가 이기는 거야. 공을 이렇게 던져도 되는 거예요? 그 속도 조절을 잘하는 거야. 근데 이러다 갑자기 빨리 들어오면 이제 지나가고 나서 내가 꼭. 볼, 볼. 와, 다행이다. 자, 투색 원볼. 자, 여기서 그 대신 내가 치면 아직 하지 마요. 네, 안 할게요. 하면 내가 이기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파울, 투 스트라이크. 제가 잘한 거죠? 잘하네요, 근데. 타이밍을 잘 떼서 멋진 게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굴러가는 구슬들을 보니까 뭔가 방해하고 싶어졌어요. 이 구슬들을 방해? 네. 야구 방망이로 한번 쳐내볼까요? 무서운 사람이네. 컴투스 프로야구 V22. 팀 선택을 해볼까요? 네. LG 트윈스. 제가 제일 오래 있었던 팀이니까 좋아요. 선택. 우와. 오, 라커룸까지 다 나와주네.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 진짜 실감 난다, 이거 되게. 구종이 뭐냐면 네. 스플리트가 변하고 포심 직구가 반드시 가는 곳, 커브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곳, 슬라이더는 옆으로 휘어가는 곳. 그래서 이거 구질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거 던질 거예요? 포심? 네모나게 있잖아요. 네.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에요. 빨간색이 타자들이 잘 치는 코스예요. 던지면은 안타나 홈런을 맞을 확률이 커요. 파란색 이런 약점을 노려하는 거죠. 네. 약점을 한번 던져볼까요? 안 돼! 접어. 그렇지! 나이스. 이거 진짜 재밌다. 목표를 한 번씩 이번에 설정해볼까요? 저는 당연히 홈런. 저는 처라도 보고 싶어요. 맞추기라도? 맞추기라도. 아, 안타밖에 못 쳤어. 너무 빨랐어요. 지금! 한 번 남았어. 지금! 여기를 치는 게 아니고 공을 치라니까. 둘 다 목표를 달성을 못했네. 그만큼 야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수 보강을 해야 하는데 스카우트. 진짜 좋은 선수가 나올 거예요, 아마. 오! 박혜민! 와, 라인업이 너무 좋아졌어, 지금. 결이 다섯 개야, 박혜민. 성공적인 스카우트.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네, 게임 속에 제가 있겠죠? 궁금해요, 저도. 그런 게 괜히 궁금해. 별이 몇 개일지. 오. 아까 제가 몇 개나 그랬어요? 세 개 반? 오, 여기 있잖아요. 어디? 네 개. 오! 상세 보기 한번 해볼까요? 귀신이... 아, 근데 파워가 좀 부족한 게 맞죠? 인내력도 하, 좋지가 못해. 주루 봐봐요, 주루. 74. 제일 높은데요, 주루가? 스피드가 엄청 빠른 거야. 되게 자세하게 돼 있다. 저는 저평가를 했네요, 저를.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침대 타법을 쓰셨는데 경기 중에 주무신 적은 없나요? 경기 중에는 말고 잠깐 쉬는 시간에는 존 적 있어요. 너무 피곤하셔서. 수비하고 이제 공격 이닝 교대할 때 이제 네. 앉아있다가 조금 존 적 있어요. 아이고. 타격폼이 그래서 침대 타격폼인 거지. 아. 타석에서는 잔 적은 없죠. 그죠. 그럴 순 없겠죠, 사실? 다음. 야구선수계의 아이돌이셨는데 진짜 아이돌로 데뷔한다면 나는 비주얼 담당, 퍼포먼스 담당? 당연히 퍼포먼스죠. 아까 오. 춤추는 거 안 봤어요? 딱. 아, 이 정도는 쉽죠. 죄송해요. 미쳐버릴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 퍼포먼스에 욕심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저와 함께 이렇게 멍을 때려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이쪽에 몰입이 되고 그쵸. 멍 때리게 되는 그쵸. 네, 희한해요. 네. 분위기 자체가 그냥 멍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잡생각들이 없어졌다? 그런 성공이에요. 그냥 구슬이 진짜 저 같아요, 지금. 정신없이 돌고 있어요. 그럼 안 되는데.